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하루만 미루어 보십시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지금이신가요? 오늘 왜 이래 나한테? 아니 근데 멘탈 안 좋은데 지금. 네, 오늘 지금 굉장히 오늘 명식의 상태가 네 힘든 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가 어떤 때가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 기타 그만두고 싶고 막 이럴 때? 그렇죠. 모든 것을 이렇게 핀치에 몰렸을 때. 아, 네네네. 네, 그렇죠. 뭐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돈도 없는데 만날 사람도 없고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뭐? 예. 왜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일을 하다가 보면. 그렇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딱 놔버리고 싶은 거. 아씨 몰라 이러고 딱 뛰쳐나가고 싶을 때. 뭐. 딱 하루만 더. 하루만 더. 예, 미뤄보라는. 그 그만둠을 미뤄보라. 네.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날은 또 다른 생각이 들지 않을까. 다음날 더 심해지면 어떡해요? 그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건 저도 어쩔 수 없네요. 그건 이제 충고는 해주셨지만 저희가 그 뒤에 이제 해결책을 확실하게 제시해드리지 못하는 약간 반쪽짜리 리빙 포인트를 계속 말씀드리고 목을 따뜻하게 하라고 했지만 어떻게 따뜻하게 해야 할지 잘 모르고 오늘 정말 너덜너덜해진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철 리뷰인데 네, 명호씨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다음 리뷰까지 한 번만 더 참아보는 걸로 네, 다음 리뷰 때 다시 한번 인트로가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지금 견본을 바로 보고 계십니다. 네, 맞아요. 근데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 한 번을 딱 하느냐 아니냐가 그걸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되게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네. 그래서 저도 막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다이어트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막 이럴 때도 와 진짜 이거 한 번 이거 절대 못 할 것 같은데 그거 한 번을 더 한다거나 맞아요. 아니면 막 담배를 끊을 때 아 이거 하나만 피고 끊고 싶은데 그때 안 핀다거나 뭔가 맞아요. 약간 그렇게 딱 한 번을 한 타임을 더 참고 한 타임을 딱 밀었을 때 뭔가 거기서 딱 99도에서 100도 올라가서 끓는 것처럼 오는 맞아요. 경우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때 한 번만 더, 한 타임만 더 밀어보시는 거 여러분들의 멘탈 또 케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반쪽짜리 리빙 포인트를 또 전달하면서 오늘의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텐더 어쿠스틱 기타 CD140SCE 모델인데요. 하드 케이스 역시 제공되고 489,000원입니다. 가격 같고요. 네, 메이드 인도네시아 104cm 전장에 116mm 두께 73mm 확실히 저거보다가 드레드넛 보니까 진짜 커 보여요. 커 보여요. 네. 그 두께가 지금 100mm에서 116으로 오면서 이만큼 넓어졌기 때문에 착용감도 많이 다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드레드넛과 콘서트 바디에서 바디 모양 하나 바뀌었다고 그렇게 점수 차이가 많이 나라고 했는데 사운드 자체가 엄청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드레드넛 쿼드웨이 쉐입이고요. 솔리드 스프루 스탑에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 바디 그리고 마호가니 펜더 이지 투 플레이 프로파일 렉 그리고 지팡과 브릿지에 로즈우드 올라가 있고요. 머신헤드 크롬 다이캐스트 헤드 머신 너트 너비 42.9mm 누 본넛이고요. 지팡 곡률 320mm 반지름 가지고 있습니다. 20프렛 643mm 스케일 길이 네 피쉬맨의 프리시스 시스템 네 픽업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무게가 조금 올라갔는데 얼마나 올라갔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네, 무게 몇 대 몇? 오! 10g 차이. 2.04. 야, 2.04, 2.05. 누구나 퍼펙트 나오나? 아이고. 아이고야. 어쨌든 명음 씨가 이번에 가져가셨습니다. 하나 가져가네요. 2.07, 20g 차이. 야, 네. 우리 오늘 이기는 사람의 20g. 정확도가 장난이 아니네요. 2.07. 네, 요거 확실히 좀 무거웠죠? 그렇죠. 아, 좀 무거워졌어요. 네. 네. 이거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드레드넛 어떤 사운드가 날지. 드레드넛. 오! 좋아! 내가 알겠어. 저번에 왜 드레드넛이 훨씬 좋은 점수를 받았는지. 좋네요. 팬더는 이 가격대에 드레드넛이 콘서트가 훨씬 낫네요. 훨씬 좋네요. 훨씬 좋아요. 네.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좋아요. 뭔가 콘서트에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확 끌어올린 것 같은 느낌. 되게 좋네. 너무 좋아요. 네. 좋은데요? 그죠? 네.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밸런스 좋고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와, 더 부담스러운 소리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완전 델리케이트하고 좋네.
가성비 훌륭합니다. 48만 9천 원. 사실 저번 기어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좋아요. 와, 요거 앰프에서 그대로 뽑히면 그대로 뽑히면 좋다. 좋은 건데. 네. 약간 기대해 보세요. 네, 저도 기대됩니다. 그대로 뽑혔으면 하는. 네. 살짝 죽기는 해요. 요거 조금만 잡아볼게요. 조금만 잡으면 잡힐 것 같아요. 저거 말고 여기서 잡을게요. 네. 네. 충분히 잡힙니다, 이거는. 잡히죠? 이게 하이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오히려? 너무 많이 들어갔나? 네. 네, 살짝만 만져도 충분히 잡혀요. 아, 좋아요. 사운드 좋네. 소리 좋네요, 이건.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핑거 좋아요. 드레드넛이 훨씬 낫네, 진짜. 오, 사운드 되게 좋죠. 네. 로즈우드의 어떤 그 고급스러운 풍성함도 갖고 있으면서 드레드넛의 울림, 거기에다가 그 쫙 펼쳐진 어떤 그 EQ잉의 그런 밸런스 해상도. 네, 좋아요. 50만 원대에 이 정도면,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상위권의 랭크가 될 만한, 네, 그런 기타네요. 드레드넛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Another Day. Another Day, 알겠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Another Day가 오늘 말고 내일. 다른 날, another day. 하루 더 버텨보겠다. 알겠습니다. 네, another day를 위해서. 네. 듣고 오겠습니다. 형. 오늘 쳐도 내일 쳐도 계속 틀린다는 얘기죠. 네. 죄송합니다. 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왜 그 가끔씩 기타 못 치는 명음 씨도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운드가 확실히 풍성하고 좀 다채로워진 느낌이 많이 납니다. 네, 맞아요. 이거 좋네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같이 리뷰를 해볼 기어가 같은데 마호가니죠. 네, 또 드레드넛인데 마호가니에요. 이것도 기대돼요. 기대가 됩니다. 489,000원. 네, 시청자 안주판 하나 드릴게요. 481화에 네, ASS5였는데요. ASS5가 우리가 그때 이제 똥코5라고 S5라고 AS5. 네, 말씀드렸었는데 그것도 있죠. 그 어쌔신. 어쌔신. SS인. 엉덩이 엉덩이 안에. 네. 조폭 엽기 토끼님. 똥꼬5 마음에 듭니다. 이런 B급스러운 네임이 좋아요. 버즈비 TV는 몇 천회를 거듭하더라도 꼭 이 자리를 지켰으면 합니다. 뭐 어디를 지키라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똥꼬 이 자리를 지키라는 얘기인가? 네. 저의 댓글은 어째 점점 기타 얘기를 평범하게 해가는 것 같아서 뭔가 분발해야겠습니다. 왜? 평범하게 하는데 분발을 해야 되겠다고요?
네, 한 잽 더 펑크5를 가지고 감미로운 나싱 베러라니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조폭 엽기토끼님 그렇다고 뭔가 스스로 B급으로 막 다운그레이드 그렇죠.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네, 자연스러운 그냥 뭐랄까 내 안에 B급을 B급 감성을 네, 누르듯 꺼내는 걸로 그렇죠.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역시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답은 드레드넛이었다. 콘서트의 단점은 내리고 장점은 올리고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점수가 널뛰네요. 이거 널뛰어요. 네. 점수 몇 대 몇? 8.5, 8.5. 그렇죠. 확실히 올라갔죠. 저 10이나 올라갔어요. 네, 드레드넛에서 왜 그런 점수들이 저번에 나왔는지 그러니까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처음에 했을 때 저번에 했을 때는 드레드넛이 이만큼 나왔었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게 이렇게 나왔을까 했는데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네, 이해가 되네요. 네, 다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후간이 드레드넛입니다. 역시 네. 이건 걱정보단 기대가 앞섭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CD140 SCE 올 마후간이 모델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